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즈입니다. 오늘은 루이보스 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루이보스는 남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루이보스를 건조해서 우린 차입니다. 루이보스 티는 맛이 홍차와 유사하지만 카페인이 없어 임산부가 홍차 대용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루이보스 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루이보스 티입니다. 루이보스 티에는 아스파라신, 퀘세틴 등 페놀릭유를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실을 막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과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루이보스 티를 섭취한 집단의 인체 항산화 혈중 농도가 2.9%에서 6.6%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심장 강화 효과인데요. 루이보스 티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루이보스는 IDL 콜레스테롤과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서 건강에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지혈증 등의 위험성을 낮추고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항암효과인데요. 퀘르세틴과 루테올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루이보스티를 꾸준히 음용하게 되면 암세포 및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는 루이보스티인데요. 루이보스에는 아스파라신이 함유되어 있는데 아스파라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어 고혈당의 수치를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루이보스 티인데요. 루이보스 티는 한 잔당 2칼로리 정도의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수치를 높이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열량에 비해 섭취 시 높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차로 유명한 루이보스 차는 임신할 때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임신 중에 붓기는 물론 입덧을 완화해주며 또 수분 보충,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임신하셔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루이보스는 거의 부작용이 없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루이보스티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에는 위장의 통증을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적정량인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모든 과유불급이죠. 네, 적당히 드시고요. 건강 유지 하시고 루이보스티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줌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